지역별로 잘 나눠져야 돼. 모든 우리 가족들이 다 이 고향이 호남지방이에요. 근데 거기서 아이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러면은 아따 자가 시방 뭐라 그러냐 어머니 구성 없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얘기를 안 들어요. 근데 만약에 시어머니가 아니 서울 분이세요. 완전 서울에서 어머 너 어디 갔다 왔니? 마트 갔다 왔니? 이렇게 얘기하는 데다가 아이고 어머니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렇지. 이러면 어머 얘 왜 이러니? 어? 이렇게 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민요의 지역성을 잘 살려가지고 나랑 관련되신 분들이 고향이 어디지? 이걸 잘 보는 거예요. 이게 말하자면 내가 만나서 부탁해야 될 분이 있는데 이분 고향이 전라도다, 호남이다. 그러면 아이고 언니 나 부탁이 있어. 아따 무엇이냐 말해봐라. 나가 돈이 쪼까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실라요? 그럼 아따 얼마가 필요하냐? 이렇게 해서 이제 주고받고 이게 되잖아요. 근데 그때 되고 아이고 언니 돈 필요해요. 아따 야들아 나 돈 없다.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민요가 갖고 있는 지역성은요 우리 사투리하고 굉장히 가깝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소리를 활용해서 내 인생을 즐겁게 살자 이러려면 일단 지역 잘 간파하셔야 돼요. 무슨 말인지 아셨죠? 네. 네. 그래서 호남지방 사람들을 만날 때는 거기에 맞게 딱 해주는 거예요. 자, 그게 가장 거기서 쉬운 방법과 가장 쉬운 노래가 뭐냐? 자, 호남지방에 계시는 분을 상대할 때 그 다음에 그분한테 어떻게든 내가 뭔가를 좀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.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요거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 민요는 누구나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걸 딱 하시면 금방 받으실 거예요 아마. 자, 아리아리랑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? 네. 여기 계신 분 한번 해볼까? 아리아리랑 얼치고 옳지! 요만큼만 하셔도 그 다음 다 할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?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고향이신 분들은 이 호남지방의 판소리나 이런 소리가 지루하다고 다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이 서울 경기 민요 중에 가장 유명한 민요 있어요. 에헤! 난 문을 열고 하루를 지니 명산 천이 맑아온다. 이렇게 요거 방울목이라는 요목을 많이 써야 돼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반응을 보이시면은 와 뭐 옆집 사시는 분이 친한데 그 집에 이제 아드님이 취직을 했어요. 와우 너무 축하해드리고 싶어. 아이고 아드님 취직했어 이러면 큰일 나고 아리 아리랑 이러면 저거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지?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 가서 취직을 해서 좋겠습니다. 축하해요, 축하해요. 그러면 막 등달아서 이렇게